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딩입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 영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노래를 뭐 기타 치면서 부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초보자들이 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딩기딩 스타일로 좀 쉽게 해보려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저의 이미지와도 맞는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느낌이 있으면서 따뜻하면서 로맨틱한 바로 그런 곡이죠. 십센스의 아스토크. 어쩌다 보니까 자꾸 스토커의 10cm 노래를 자꾸 하는데 그건 아마 10cm 노래가 기타로 치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칠 수 있게 10cm의 스토커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10cm는 메이저 세븐 냄새를 풍긴다라고 이제 귓속에 때려박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메이저 세븐이 뭐야? 그게 바로 10cm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잡아볼 텐데 C메이저 세븐 딱 잡고 요음 2번 줄 요게 10cm야 요게 나도 알아. 와, 이 원곡은 1카포를 껴야 되지만 노래방 보컬들은 일단 원곡에서 한 반키나 한키 정도 내려줘야 일단 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잔잔한 호수가 된다는 거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뭐 10cm보다 더 잘 부르고 원곡 정도로 잘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캐퍼를 껴주시면 되겠죠? 뻑큐가 나왔네? 첫 번째 코드 C메이저 7 잡고 5432로 요렇게 이렇게 G베이스 B로 갔죠? 얘는 5321번을 쳤어요. 노래를 어떻게 마치 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왜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도 알아 나의 문제 재에서 이렇게 빠 재에서 똥 쳐주시면 돼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요렇게 그 다음에 A마이너 5432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G베이스로 요렇게 딱 바뀔 거예요. 요 코드가 A마이너에서 요렇게 바뀌어서 6432를 한 방에 또 요렇게 딱 치고 거울을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 스토커 같아. 스토커 다시 쳐보면 한마디 이어서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요로코롬 치면 본인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메이저 7 같이 4, 3, 1, 2 요렇게 난 못났고 5, 4, 2, 3 같이 C 다시 또 별 볼일 없지 G는 6, 4, 2, 3을 쳤습니다. 같이 끝났어 이렇게 이어보면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왜 이렇게 지금 한마디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 거 똑같이 치는데 나는 뭔가 약간 10cm처럼 부르고 싶다. 그럼 그 애 할 때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신문성 같은 느낌으로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여기 러에서 나와야겠죠?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는 게 셋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자, 브릿지를 한번 쳐볼 텐데 어떻게 칠 거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죠? 4, 3, 1, 2 6, 4, 2, 3 노래랑 한번 불러보면
갑자기 라면 땡기네. 아 배고픈데.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거. 여기 A마이너스 이렇게 쳤어요. 같이 다 같이 치고 4번 2, 3 한 번 더. 그 다음에 마지막 D마이너7은 4개 같이.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이렇게. 와 그때 어떻게 그때 안경 쓰면 돼. 딱 안경 딱 써서 새님처럼. 안경이 없어? 안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나 배트맨 후렴도 똑같은 주법으로 칠 건데 어떻게 10cm는 뭐라고? 뭐라고? 아 메이저 세븐 요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마지막 D-7 뒷모습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넣어가듯이 치면 여러분도 스토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스토커를 호로록 재빠르게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막 스토커하거나 그러시면 아니 안 되고요. 오늘도 호로록 말도 안 되는 강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